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9월 13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렘린궁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르키우에서의 패배를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전과를 최대한 줄여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런 패배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러시아 내부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패배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장군이나 국방부에게 책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푸틴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러시아 의회 몇몇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공산당의 경우에는 특수군사작전이 아닌 전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전쟁을 위해 전반적인 동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징병을 단순화하기 위한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 실패는 구소련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재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아르메니아 총리 니콜 파시니안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집단 안보조약기구 회원국 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묵살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9월 13일에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는 러시아군에 대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쿠판스크에서 이란제 드론을 격추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란도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하르키우주에서 승리를 굳힌 모습입니다. 북부 도네츠크에 대한 지상 공격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슬로반스크에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스비아트이르스크를 바탕으로 리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찬스크와 세베르도네츠크로 진격하기 위한 준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스키강을 따라서 마련된 러시아군 진지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일부 우크라이나군은 오스키강을 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소규모 공격이긴 하지만 정찰을 계속해서 하면서 방어력이 약한 전선을 찾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제한된 지상 공격을 수행했고 바흐무트 주변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었 바흐무트에서 남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T0513 고속도로 따라 작은 마을들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교외에 도달하여 바흐무트 동쪽 외곽에 있는 산업지대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의 북쪽과 북서쪽에서 국지적인 지상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개 지역에서 지상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모두 헤르손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헤르손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감에 따라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T2207 고속도로 따라 공격을 이어나갔고 재편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없긴 합니다만 수송 자산이나 군수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1일까지 해외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 전선도 조용해져서 21일에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정리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